전 지구적으로 한꺼번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책을 썼습니다. 생명다양성재단이라는 재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저는 최재천이라고 하고요. 이화여대 에코과학부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굿모닝 굿나이디어 시리즈는 아침에 책을 붙들면 저녁 때쯤 되면 책을 끝낼 수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문고판을 부활시킨 건데, 저는 자연 생태에 관한 책을 썼고, 생태적 전환, 슬기로운 지구 생활을 위하여,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마지막 선택. 꼭 기억하실 단어는 생태적 전환. 2020년 코로나19 그 힘든 시절을 겪으면서 제가 쓴 책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대전환의 시대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그냥 송두리째 막 뒤바꿔버렸으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전환이 가능하겠죠. 뭐 기술적 전환도 가능할 거고, 또는 그동안 우리가 인류가 겪어온 전환들이 있거든요. Linguistic turn 하면 언어적 전환, 또 cultural turn 하면 문화적 전환, 이런 것들을 겪었는데, 지금 이 순간 과연 그 많은 가능한 전환 중에서 뭐가 가장 시급할까, 그 생각을 제가 좀 해본 거예요. 정말 우리 인류가 앞으로 이 지구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으려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전환은 생태적 전환밖에 없을 거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대로는 안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이런 태도가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여기까지는 왔어요, 제가 보기에. 근데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거든요. 제 생각에 금년 말쯤 되면 뭐 웬만한 나라들이 백신 접종이 다 끝나고 이러면 어느 정도 이 사태가 안정화돼 갈 거거든요. 제 생각에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보면 인식이 조금 달라지신 그분들을 정말 이제는 자연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세워야 된다. 정말 재정립하고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던 이 삶의 방식, 이걸 근본적으로 바꿔봐야 된다 하는 얘기를 그분들의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상당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책을 썼습니다. 너무 무겁게 얘기를 했네. 어떻게 보면 환경재앙이라는 건 우리 인류가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냥 끊임없이 우리가 겪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인데, 우리가 겪었던 환경 그런 재앙들은 사실은 전부 국지적인 문제들이에요. 예를 들면 미나마타 병 같은 병은 일본의 그 바닷가 동네 미나마타 현에서 수은 중독이 일어나서 아이들이 기형으로 태어나고 뭐 이런 병이거든요. 일본에서 미나마타 병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뭐 인천에서 똑같은 병이 일어난 건 아니거든요. 태풍이 불어도 어느 지역에 부는 거지 전 지구적으로 태풍이 부는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의 환경 재앙은 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이게 변한 겁니다. 기후변화는, 지구온난화는 국경이 없잖아요. 전 지구적으로 한꺼번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차원이 달라진 겁니다. 기후변화는 숨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 사람까지 깡그리 다 죽을 수 있어요. 만일 코로나19로 환경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지셨다 그러면 진짜 지금이야말로 코로나19와는 비교도 안 될 어마어마하게 더 거대한 대재앙인 기후변화라는, 기후위기라는 이게 지금 우리 목을 거의 조일 단계까지 거의 왔거든요.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후변화를 멈추거나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라고 물을 때 그 우리는요, 그 안에는 둘이 있어요. 하나는 진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거고요. 근데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이미 문제가 너무 거대해져 가지고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가도 노력해야 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도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그래도 국민의 호응이 없으면 참 곤란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아마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거예요. 제가 이런 환경에 관련된 강의를 하면 종종 제목으로 붙이는 게 있거든요. 아주 불편한 진실과 조금 불편한 삶.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삶을 조금 불편하게 살겠다고 각오하고 실천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무지막지하게 불편하게 살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삶을 조금 불편하게 살겠다고 각오하고 실천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굉장히 많아요. 저는 뭐 제 가방에 언제나 접는 장바구니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가게에서 그 비닐 봉투 안 받으려고 애쓰고 많이 걷고 대중교통 활용하고 그런 일들 하면 조금씩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한두 가지씩만 이래도 누구나 다 하면 그만큼씩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저 독자들이 정말 이제부터는 이 기후변화의 문제라든가 생물다양성의 감소라든가 환경 파괴 이런 전반적인 이런 생태적인 문제에 대해서 보다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알면 알수록 저절로 사랑하게 됩니다. 비교적 평이하게 저도 썼으니까 편안하게 읽으시고 저절로 환경을, 자연환경을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